사장님, 자,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이춘자입니다. 아, 좋습니다. 아, 여기 청주에서 아는 사람 있어? 아, 비빔, 봄, 배추, 정정화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채. 네, 저는 생일이 정월초하루예요. 금년 정월초로 칠순을 맞이한 배형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세요. 들어가지 마시고. 자, 이렇게 쓰세요. 자, 우리 팀장님들 과연 잘 뽑았는지 200점짜리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시장에 가면은 뭐가 있죠? 야채도 있고, 야채도 있고, 또 뭐가 있죠? 과일도 있고, 과일도 있고, 생선도 있고, 생선도 있고. 자, 그러면은 제가 시장에 가면 운을 띄우면은 야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신 선생님께서는 야채도 있고, 생선도 있고, 그러면 여기 계신 분은 야채도 있고, 생선도 있고, 과일도 있고, 이렇게 하시고 다시 일로 오면은 야채도 있고, 과일도 있고, 생선도 있고, 고기도 있고.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가들이 시작! 시작! 가면! 과일도 있고, 생선도 있고. 이러면은 땡입니다. 과일도 있고, 생선도 있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시장에 가면! 과일도 있고, 과일도 있고, 생선도 있고. 과일도 있고, 생선도 있고, 나도 있고. 과일도 있고, 생선도 있고, 나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어, 역시! 시장에 가면 과일도 있고, 야채도 있고. 땡! 네, 이러면 땡입니다.